500년 전 루터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온다면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가 봐야 할 땅은 어디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죽었어. 여기에 내가 7박 8일 동안 청사 앞에 있었어.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 찾아오겠냐고요. 찾아옵니다. 여기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엄마 아빠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7박 8일 동안 그놈 꺼적대기 해가지고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눈 씻고 와도 없더라. 편하고 한 점 찾아달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찾아가고 여기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안산합동 분향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좀 하고 거기서 좀 기도해달라고, 쪽수가 좀 필요하다고, 내 편이 좀 필요하다고, 내 형제가 필요하다고, 내 자매가 필요하다고 유가족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심지어 십자가를 내세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아픈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땅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애도의 뜻으로 노란 리본을 다는 행동조차 한국교회 안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왔다는 이유로 한 성도를 출교 조치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청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리본 달고 교회 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눈치 주시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많이 돌던 뭐 무슨 나비 뭐 이야기 하시면서 달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주홍 글씨처럼 노란 리본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징이 된 겁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아픈 이들과 함께 울라던 주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만을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아픈 이웃을 외면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아픔을 나누고 연대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자리가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유족들도 오늘은 용기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함께 울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예배고 찬양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루터가 바라보고 있습니다.